두렵다기보다는 죄송스러운 거죠. 자, 백부장이 유대 장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6절에 친구들을 보내 주고 친구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를 거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를 보내는데, 종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친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백부장이죠. 종을 몇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대할 때 그 겸손함이 마치 과한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큰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금방 열등감 빠지는 존재예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 금방 우월감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열등해지는 거죠. 인간이에요. 언제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너무나 사랑과 은혜와 복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보면 나의 죄악이 보이거든요. 나의 더러움, 연약함, 신실하지 못함, 거짓말하는 모습, 음란한 모습, 충성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나의 모든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참된 자기 인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고 직분을 얻거나 어떤 높은 직이 올라갔을 때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 나이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로 히브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다.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살인하는 거죠. 들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의 똥을 치우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보통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모세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체를 40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40년 동안 그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를 통해서 만약에 뭐 메뚜기 때만 와도 엄청 교만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샤이닝글로리에서 봉사자로 섬겼는데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만 살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약간 찾아올 뻔했어요. 더러운 열등감은 떠나가라. 신앙의 표적, 신앙의 본질은 표적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능이 나타나도록. 사람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사람. 이 신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녀를 위한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상처받습니다. 가나안 여인 상처 안 받아요. 아멘,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조롱과 사람의 비난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가 자꾸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내가 보기에 길을 잘못한 거 아니냐. 진짜 목회자 자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막 1년차 때 그렇게 얘기했어. 1년차 때. 5년차 때 오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족한, 아내가 말한 것 외에 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싸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존심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지 않고 투정 부리고 꽁하게 계신 분, 그 마음을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개와 같은 존재 가운데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자존심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의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성교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던 반대 방향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4년 정도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 대패.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린 토기입니다. 토기장에게 가서 너 왜 이 토기를 만들어서 깨버리냐, 왜 버리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투정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리고 맹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잘났다, 나 뭔가 되었다,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겸손함의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에 보인 큰 믿음의 증거는 최고의 존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의 집에 막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주여, Lord,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유대 장로들과 친구들 안에서 아주 높입니다.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최고의 존경을 보입니다. 존귀히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보이는 세 번째 큰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귀함이 드러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죠. 사무엘상. 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나발입니다. 나발. 굉장히 부자였죠.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는 굉장히 부유한 목자인데 어느 날 다윗이 너희들의 양치가 양을 칠 때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양털 깎을 때, 추수할 때와처럼 양털을 깎을 때 뭔가 수확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 목동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탁했을 때 당연히 응대하고 선대하는 것이 문화적인 시대적인 관례입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이 많다고 얘기 들었다. 굉장히 조롱합니다. 나발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하는 거죠. 결국 나발은 10일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후욕하지도 않아요.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짓는데 활의 노래라는 노래를 짓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 대할 것이다. 그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존귀히 대한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잖아요. 이 시대가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근데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하는 그런 입술과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을 존귀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 형제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트로트 노래 부르는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구작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추리닝을 입고 와가지고 참말이여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인데 굉장히 느끼한 눈빛으로 트로트를 불러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출연진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우리 프로그램을 축복해다오,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니까 그 방송에 진짜 기도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 이 그 목사님께서 그 트로트라는 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예수님을 존귀히 대하는구나. 뭐, 그것 때문에 여러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아니, 트로트면 어떻고, 락이면 어떻습니까? 힙합이면 어때? 하나님 높이면 되지.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노래도 못해, 춤도 못해, 랩도 못해.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자. 네, 그러면 하나님 높아지실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네 번째 큰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를 거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야, 백부장이 정말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군대에서 내 밑에 부하가 있고 상관이 있는데 나도 말만 하면 부하들이 움직인다. 말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옷을 만지고 뭔가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해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을 몰래 만지다가 병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님께 터치를 통해서 신령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놀라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큰 믿음의 증거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예언들을 구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예언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은 결과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게 큰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질문들 제가 왜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한 주 동안 이것을 굉장히 묵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군대 지도자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본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병을 고치는 걸 본 것도 아니야. 로마 군대에서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는 장교인데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열두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시간의 정비라는 것은 아니지만 믿자마자 강력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진 않아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복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회당을 지어줍니다. 왜 회당을 지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미천한 종을 너무너무 존귀대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들도 존귀대하고 자신의 피지배국가인 유대민족도 사랑하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민족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회당도 지어주고 짓기 어렵거든요. 회당은 그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무슨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릴 리가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세례요한이 그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이 그를 통해 성취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편안하게 죽게 되는 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아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이구나.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경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 성경 공부와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단편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언제 갖게 되는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지난주에 신천지 이단 세미나 들으셨죠? 제가 샤이닝 글로리 때문에 못 듣고 가면서 동영상을 봤어요. 그 신현욱 강사님의 동영상을. 두 시간짜리 동영상 세 개를 봤는데, 신천지가 왜 그렇게 기존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느냐?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교리에 빠지게 되면 그분의 표현으로는 교리 중독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공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큐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독하고, 저희가 어제 말씀 통독 수련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통독을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 때 복음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7주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한 4시간씩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복음의 본질에 대한 희미했던 것들이 말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공부를, 말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국영수 공부하실 때 시간 투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회화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 많이 하잖아요. 말씀 연구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통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백부장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그 종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종의 병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 이런 큰 믿음을 보았나? 그때 병이 나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거스틴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로 존경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여러분을 믿고 믿음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 위에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겠습니다.